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분해 일반인 만두엽입니다. 오늘은 레노버 반석전자에서 빌려주신 리젠 슬림 7 제품 같이 뚜껑을 한번 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비싸서 안 딸까 싶었는데 내용물이 좀 궁금해가지고 결국 따기로 했어요. 자, 우선은 차근차근 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죠. 그래서 게이밍도 게이밍이지만 게이밍보다는 완성도 높은 제품에 네, 무게를 중심을 두신다면 해당 제품도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성비보다는 완성도. 예. 자, 요렇게롬 네, 보이시나요? 11자 예, 드라이버로 되어 있고요. 한번 나사를 요렇게롬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나사는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틈새를 좀 조사해야 되는데 요게 확실히 이게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틈이 없어, 틈이. 한번 그래도 예, 헤나를 이용을 해서 틈을 좀 확보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역시 오케이 넓은 거 쓰자. 오케이 반대쪽으로 살살살. 너무 깊숙이 집어넣으면 부품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살살살 요렇게. 오. 이쪽을 좀 더 공략합시다. 네. 이쪽 앞쪽은 알아서 잘 빠지네요. 오. 깔끔해 깔끔해. 네, 서멀패드, 예, 발열 잘 잡아주는 서멀패드가 있는 게 보이는군요. 자, 보시면 위치가, 서멀패드 위치가 우선은 이쪽 SSD에 하나 붙어 있고요. 반대쪽, 예, 추가 M.2 슬롯에도 예, 서멀패드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고. 자, 우선은 네, 촘촘한 블레이드가 있는 네, 팬이 보이고요. 팬 두 개 있고 히트 파이프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트 파이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 여기 오. 15mm 하나랑 거의 얘는 8mm. 그리고 얘는 얘도 8mm. 예, 8mm 두 개, 15mm 하나. 이렇게 히트파이프 구성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램다트 슬롯에 램 슬롯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벗겨 볼까? 이렇게. 네. 해당 제품은 램 슬롯이 하나로, 우선은 램이 하나, 기본적으로 온보드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추가 슬롯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예, 요런 제품이 되겠다.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레이티드, 예, 68W. 네, 68W 배터리. 네, 항상 업그레이드 하실 때는, 이렇게 배터리 커넥터를 분리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심을 추천드려 봅니다. 뭔가 뾰족하게 가득 있네. 예. 자, 아무튼 요렇게롬에서 분해했고 이제 다시 재조립 들어가야죠. 조립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램 덮어야지. 램을 덮어봅시다. 램 뚜껑. 딱히 걸리는 게 없네. 여기 틈이 잘 맞춰서 살짝 콕 얹어주고 이 상태에서 네, 백커버를 얹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앞쪽부터 넣어주고 앞쪽부터 넣는 방식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힘을 줘서 그 다음에 측면을 꼭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도 죽인다.
자, 그러면 나사를 한번 잠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한번 잘 켜지나 볼까요? 자, 360도, 아, 360으로 180도 펴지는 힌지 전원 넣어보고, 네, 불 들어오는 거 확인되죠? 모니터 들어와라, 모니터 리전. 네, 잘 들어오는 거 확인되었고요. 자, 에어크롬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레노버 리젠 슬림 7 제품 같이 한번 뚜껑 따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